미추홀구가 수인선 유휴부지를 활용한 수인선 바람길 숲을 전면 개방했습니다. 4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수인선 바람길 숲은 수인선 숭이역에서 인하대역까지 1.5km 구간으로 수인선 옛길 스토리텔링이 있는 숲길로 조성됐습니다. 수인선 주제와 어울리는 열차 모양 수경시설과 과거 협계열차 운행시절 사진이 걸린 기억의 벽도 설치됐습니다. 그동안 수인선 상부는 각종 폐기물 무단 투기와 무단 경작 등으로 잦은 민원이 발생했지만 이번 수인선 바람길 숲 조성을 통해 쾌적한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